전남 지역 어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맞는 어업 환경 개선과 젊은 어업 인력을 수혈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의 박승현 기자입니다. 여수 개도 앞바다에서 30년 넘게 고기를 잡고 있는 59살 정인철 씨. 5년 전부터는 외국인을 고용해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령화가 심해 국내에서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거의 섬 지역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바다 사업을 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수협 조합원 5만 명 가운데 60살 이상은 3만 2천 명에 이릅니다.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고령자인 셈입니다. 특히 70살 이상 조합원 비율도 40%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령화에 맞는 어업 환경 개선과 젊은 어업 인력 수혈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촌에 진입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는 시점입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인 한 해 180만 톤, 2조 2천억 원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바다. 어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